단골 단골. 아, 우리 사장님 단골 단골. 아, 오늘 뭐 드시려고? 여기는 순댓국이지. 사장님 얼굴 보니까 어제 술 좀 하신 것 같은데. 아, 지금 해장 필요해. 해장 해장. 여기 우리 신메뉴로 네. 뼈해장국 출시했거든요. 뼈해장국? 뼈해장국 한번 드셔보시죠. 뼈해장국 좋지. 괜찮네. 뼈해장국 좋지. 우리 신메뉴 뼈해장국. 뼈해장. 예, 맛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잠깐만 잠깐만요. 이 뼈해장국이 왜 생선뼈가 있지? 아,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돼지뼈해장국이 아니라 생선뼈해장국을 출시해봤거든요. 돼지뼈가 아니라 생선뼈해장국. 생선뼈해장국. 아, 이거 국물 진해. 우리가 24시간 그 생선뼈 우려내가지고. 굳이 이거를 우려냈다고요, 이거를? 아, 네. 육수도 바닷물 직접 퍼올려서 쓰거든. 오.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생선 뼈해장국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. 이걸 먹는 사람도 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심지어 이 뼈가 다 발라져 있네. 아,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발굴해가지고 밥 반찬으로 그 살들은 먹고. 굳이 이거를. 뼈들은 여기 넣어서 그리고. 굳이 이거를 다. 아, 우리 직원들 부지런해. 아,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이게. 그 저기 누나도 빼먹고. 아, 심지어 눈을 잘 마주치고 있네 나한테. 네. 이 녀석이. 가끔 윙크도 해 걔가. 이게 뼈가 먹을 게 없어요, 이게. 뭐, 뼈 추가해드려? 생선 몇 마리 더 발라먹어. 아, 됐어요, 됐어요. 괜찮아? 아, 됐고, 그냥 공깃밥이나 줘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,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. 잠깐만, 잠깐만. 공깃밥이. 예. 공기가 왜 가득 차있지? 아,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공기 반, 쌀 반. 공기랑 소리랑 반반씩 나와요. 굳이? 그래서 손님들의 다이어트까지 책임지는. 아니 이거는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배고파서 나가겠다. 아니면 이거 생선 뼈해장국 말고 어. 우리가 또 뼈해장국 여러 개 출시했거든. 어. 좀 식감 오독오독한 그 오돌뼈해장국이랑. 어. 골망뼈해장국. 어, 그건 아직 출시 안 했지. 네. 그건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아 이게 아니 다른 거 다른 메뉴 없나 이게 좀 원래 순댓국을 줘요. 아, 우리가 알탕도 출시했거든. 알탕. 알탕 좋아하시지 않아? 나 저번에 시장에서 알탕 주문 봤는데. 알탕 좋긴 한데 주문하기가 선뜻 겁이 나네. 알탕 진짜 알탕. 네, 진짜 처음으로 드린 알탕. 아니 왜 없던 그런 거를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까 사장님이? 자, 알탕 한번 기대해봅니다. 알탕. 알탕 맛있게 드세요. 잠깐만, 이게 알탕에 이게 다가리 있네 이게. 전국 최초로 생선 알 말고 새들의 알로. 아, 굳이 아, 심지어 메추리알도 있어요. 단골이라서 알 안 드시는 거. 아, 이런 도전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. 아, 나 소주가 확 땡기네. 왜 소주나 줘요, 소주. 소주. 예. 네. 아, 이거를 굳이 이런 도전을 할까, 사장님? 아, 잠깐만 소주가. 네. 이 한 병이 왜 이렇게 크지? 아, 우리 이제 가게에서 손님들 술 여러 병 마시면 취할까봐 딱 한 병만 드시라고. 아, 취할까봐 준 게 이거. 잠깐만 이게 내가 잘못 봤나? 1800ml인데 딱 한 병만 드시고 가시라고. 그래?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. 아니 그러지 말고 제발 순댓국을 줘. 나 여기 순댓국 좋아해. 여기 순댓국 맛있어. 순댓국 줘. 순댓국. 순댓국 알았어. 예. 아, 순댓국 그 순대만. 순댓국 순대만. 예. 순댓국 순대만이요. 왜 이런 도전을 계속 하는 거지? 아, 나 순댓국 순대만 나왔습니다. 국물은 왜 어디 갔지? 국물. 순대만. 아니 그거는 내장 말고 순대만이지. 저희가 전국 최초로 순댓국에 이제 국물 빼고 순대만 출시했거든요. 이거는 해장이 안 되겠는데? 아이, 알탕이란 거 생선 해장국이랑 다 같이 먹으면 속 금방 풀리지. 아, 안 되겠다. 오늘은 그냥 갈게요. 왜? 뒤에 맛있는 거 다 꺼내놓고 가요. 아, 계산이나 해줘요. 계산? 예. 62,000원. 왜지?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우리가 전국 최초로 또 옆 테이블까지 같이 계산해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. 아, 굳이 내가 여기 걸로 네, 계산해줘도 돼. 그분 식사까지 이렇게 해서 62,000원 계산. 아니. 저한테 감사도 하지 마요. 아, 아직 안 했어요. 직원분들 생선 드신 값까지 해서 92,000원. 아, 제가 지금 여기 이거 바로 생선 이거. 어, 아, 그래. 네. 혹시 전국 최초로 손님한테 맞아본 적이 있나? 전국 최초로 사야. 아, 그래? 나 드디어 안 드세요? 아이 식사 안 해? 계산해줘, 저기 옆에. 어, 아, 안 드세요? 예, 맛있게 드십시오. 네.